소음과 악취 등 주민 민원이 계속되던 광주 동물보호소가 새로 조성되는 반려동물 복지 지원 시설로 이전됩니다. 강기정 시장은 북구 건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물보호소 이전과 관련된 민원을 청취한 뒤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성되는 반려동물 복지 지원 시설에 동물보호소를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시는 공공 동물 장묘 시설과 반려동물 놀이터, 입양 문화센터 등 복지 지원 시설 조성을 추진 중으로 용역을 거쳐 내년 3월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.